네, 안녕하세요. 스팅입니다. 드래베의 컨텐츠는 91년식 M3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자서 출력은 218마력에다가 중량은 1.2톤, 배기량은 2300cc예요. 그리고 후륜 구동.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91년대에 나왔던 M3예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요즘 나오는 BMW랑 살짝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원형으로 두 개씩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가운데 키드니 그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진짜 딱 옛날 차 느낌 나죠? 제가 어릴 때 자동차를 그릴 때는 뭔가 모자 모양처럼 그렸어요. 이렇게. 물론 그때 제가 M3를 타던 건 아닙니다. 휠 같은 경우는 뭔가 마차의 바퀴를 연상 시키는군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박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문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열쇠구멍이 있군요.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낯이 익은 뒷모습이 보이는군요. 여기 테일램프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머플러 보시면은 왼쪽에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BMW 마크, 참고로 여기 스포일러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깨딱깍. 아하, 이때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얘는 문 손잡이 뭔가 좀 투박하죠. 그리고 그거 없나? 돌려서 이게 창문 여는 거? 그거 안 달려있네. 여기 M3 써져있죠. 그리고 내부 공간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시트는 투박하게 되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단촐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BMW죠. 아주 좋아요. 먼저 핸들을 보시면은 솔직히 올드하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차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각종 계기판이라던가 센터패시라던가 요즘 나오는 차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쪽에 뭐 비상 깜빡이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있어요. 그냥 다. 여기는 기어봉, 사이드 브레이크. 근데 보시면은 핸들이 살짝 오른쪽에 있네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은 살짝 오른쪽에 있고, 여기 공간이 남죠? 원래 이런가? 일단 나가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량은 수동차예요. 제 캐릭터가 이제 기어 조작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기어 조작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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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게 확실히 옛날에 나온 M3이다 보니까 요즘 나온 M3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100km 돌파, 120km 돌파, 130km 돌파, 180km 돌파, 그리고 이제 190km 돌파. 자동차의 제원 같은 경우는 제로백 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50km,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성능이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핸들링, 속도 줄여서 살살 살살. 아, 잘 들어오긴 잘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가만있어봐. 여기서 왼쪽으로 살살, 왼쪽 왼쪽 왼쪽.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잠시만요. 자동차 튜닝,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해줄게요. 드리프트 M3 바로 이거야. 900클릭 드리프트. 나이샷. 아, 이 정도면 대충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드리프트 드리프트. 나이샷. 잘 들어왔습니다. 굿. 이게 억지로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면 안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드리프트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 이제 미끄러진 느낌을 대충 알 것 같아요. 드리프트,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할 수 있는 값진 기술이라고요. 드리프트. 아, 이제 좀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드리프트. 옆으로 달리기 스킬, 옆으로 달리기 스킬. 굿.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리프트. 오, 잘 들어온다 이제. 아, 잘 들어온다. 드디어 드디어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구만. 드리프트. 아, 오케이. 그렇지.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키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진 3.2, 4.0, 1.6, 5000cc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구동방식은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흡기 같은 경우는 트윈터보랑 슈퍼차저가 있는데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네요.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은근히 종류가 많군요. 이거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 풀어, 뒷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제일 가벼운 걸로 달아줄게요. 다음에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트랙 폭 풀어, 뒤쪽 트랙 폭 풀어,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틀루바 풀어, 뒤쪽 안틀루바 풀어. 다음에 CC, 롤케이지 달아주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어, 급기 풀어, 연료 풀어, 저마장치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냉각 시스템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은 살짝 더 무거워졌는데 출력이 200마력에서 9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회부클릭.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2.6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62km.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바꿨습니다. 속도가 살짝 더 빨라졌죠?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와, 확실히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160km 돌파, 200km 돌파. 개조를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가 돼버렸어요. 270km 돌파. 이 정도면은 요즘 나는 슈퍼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900마력이나 나오기도 하고. 시속 270km에서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나이샷! 하이, 반갑습니다. 굿! 잘 들어왔어요.
아야, 이번에는 오프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먼저 아이,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산이죠. 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출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는 5000cc니까 자, 화이팅! 화이팅! 좀만 더 힘을 내!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쉽게도 여기에서 살짝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오프로드용 차가 아니라 레이스용 차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레이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M3 스타트! 스타트! 근데 주변에 뭐야 이거? 설마 부가티? 아니 이거 상대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일단 달려볼게요. 오케이! 아, 방금 멋있게 잘 들어왔죠? 옆으로 달리기. 뭔가 팍팍 꺾이는 맛이 있어요. 역시 M3의 할아버지. 뭔 소리야? 나 임마! 나 임마! 어? 왜 여기 다 멈춰있는 거야 도대체? 차의 밸런스가 진짜 완벽해요. 나이샷! 제가 슈퍼카들 사이에서 2등을 했어요. 물론 얘네들은 컴퓨터지만.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3 같은 경우는요 성능도 좋고 운전하는 재미도 뛰어나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